오늘은 이 시간에는 므낫세라는 왕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아주 나쁜 왕들도 많았고, 착한 왕도 있었고, 이제 그런 주로 왕들의 이야기. 역대하 33편, 네? 자, 이쪽.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 12살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리를 했다. 어떤 왕이었어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전부 이 므낫세 왕은 그걸 본받았다 이 말이야. 참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본받아. 본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 그 부친 히스기야의 그 히스기야 왕 부친인데 왕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그때 이제 산당이란 게 있었어요. 산에, 그 이제 당을 세워가지고 주로 뭐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을 때는 그 많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 바알의 바알 신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이게 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게 다 우상들이 그 우상들을 막 전부 다시 우상 숭배 시대로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거 다 뭐예요 허물어뜨리고. 자기 아버지가 쫓아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다 들여온다. 참 형편없는 아들이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심지어 어디에도 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도 단을 쌓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놈이요? 죽일 놈이야. 그렇죠? 왕이야 왕.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 놈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여러분, 왜 지금도 아마 저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숯불을 그렇게 달구어서 깔아놓고 어떻게 막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어떻게 그걸 탁 지나고. 발 하나도 안 돼요. 그 어떻게 화상을 안 입지? 그 분명히 화상을 입어야 돼.
근데 화상을 안 입어요. 어떤 사람이 시작하면 화상 입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화상 안 입어요. 작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두 타면 우리 같은 사람이 탔다간 뭐예요? 발빛이. 그게 화상을 안 입는 원리가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그 붉은 숯불의 열은 물리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로 지나가면 열이 아무런 작용을 못 해. 중력도, 그렇죠? 중력의 지배도 피할 수 있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마술, 요술 이런 거 완전히 금지했어요. 그건 다 누구의 장난이기 때문에? 예, 잡신들의 장난이기 때문에. 하며 신접한 자, 예, 무당들이죠. 그 다음에 박수, 단무당,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행했어요? 많이 행하여 그 여호와의 진노를 어떻게 격발하였으며.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나와서 그렇죠? 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므낫세가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에 대하여 그렇죠? 얘를 아무리 설득하고 살릴라 그래도 거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므낫세가 한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아.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옛적의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한 그 성전에도 이런 우상을 나무를 새겨가지고 만든 우상을 세워. 이게 완전히 맛이 뭐예요? 갔다 해봤다, 왕이.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야 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그 국민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누구보다 더 악을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은 이방.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행한 악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완전히 뭐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유다 예루살렘 거민이 완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고를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충고를 해도 웃기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메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결국 누가 지배하는 나라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도 사단의 지배하로 들어가 버렸어. 사단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사단이 지배하는 그 막강한 왕국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애버려. 그러니까 자 므낫세와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지배하로 왕의 왕을 따라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연히 아시리아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야 아수르 너가 와서 우리 백성 응? 예루살렘 백성을 먹어버려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므낫세 왕과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거부하고 사단 쪽으로 갔으니까. 그거는 자연히 사단의 밥, 아수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이 나라 쳐들어가서 멸망시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조건적 하나님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게들 다 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조건적 인간이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도 뭐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 조건적인 인간이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할 때는 상대방이 믿고 죽이고 싶고 그렇죠. 그런 분노지. 하나님의 분노, 무조건적 사랑의 분노는 어떤 분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거절하니까 강제로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지금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거부당한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분노 그렇죠? 그 분노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지금까지 배우신 그런 새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므낫세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건 조건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겠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조건적 하나님이네? 이제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원에서는 무엇을 뜻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또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의 뜻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러실 분이 뭐요? 아니지. 그러면 이러실 분이 아닌 분인데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했다면 무슨 뜻일까?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 아,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라고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책임지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한 모든 잘못을 당연히 누가 책임지신다? 네, 하나님 책임지신다.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 바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는 너희들의 죽음까지도 누가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잘못을 당연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닐지라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지라도 자기 잘못으로 어떻게 돌리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다 이지.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아들이 잘못을 범해서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뭐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잘못 키워가지고, 그 아들 잘못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나, 부모 책임으로 돌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사단이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유다 므낫세 나라를 치게 쳐서 지금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이 이게 므낫세의 책임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진다. 므낫세가 모든 한 범한 모든 죄와 잘못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랬다면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 쇠고랑 채여 가지고. 잡혀가요. 잡혀가면 책임을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책임지는 것이 이렇게, 이런 말씀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돼? 실제로 므낫세를 어떻게? 돌아오고 와서 구원받는 데까지 책임지셔야 된대.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책임이야.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한 살밖에 안 됐는데, 뻘구덩이에 빠졌어. 건져내는 거는 누구 책임이요? 아무리 아들이 엄마 말 안 듣고 들어가지 말라는 뻘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허우적거리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 그럼 끝나. 그러면 그 아들이 잘못해서 엄마 말 안 듣고 들어가도 그것은 아들의 책임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누구의 책임이다? 이 엄마의 책임이다.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뻘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끌어내서 살리는 데까지, 구원하는 데까지, 그것이 엄마의 당연한 책임이듯이, 우리 모두의 구원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뭐예요? 당연한 책임이다, 이거지.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거는 웃기는 소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지시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야, 이제 므낫세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머나먼 사막길입니다. 쇠고랑 채 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예. 자, 그때 이제 성경은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므낫세가 기도했어. 므낫세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이 므낫세처럼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라야지. 뭐,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이방인들이 지은 죄보다 자기 국민을 죄를 짓게 한 것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므낫세 왕이었으면,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뭐예요?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내가 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착한 짓도 몇 개 하고, 교회 돈도 좀 갖다 바치고, 그러면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자, 너 제법 효도했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어떤 기도가 기도해? 이 므낫세 같은 놈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란 말이야. 왜? 자기가 지은 죄를 보면 기도해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야, 므낫세는. 아시겠죠? 그래서 므낫세가 훌륭한 거는 뭐가 훌륭해요?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그런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훌륭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게 훌륭한 거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므낫세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뭐예요?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도가 넘쳐 내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구나. 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완전히 누굴 선택해버렸어요? 사단을 선택해버렸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예요? 안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믿지를 않고 안 하고 므낫세 왕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 얘기, 이 므낫세 왕의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믿으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절로 삐뚤어 나갈 수도 있다.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삐뚤어 나간 놈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멋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그렇게 존중하세요? 우리들의 자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참으로 어떻게 자유를 누린 놈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동사와 닮았어, 므낫세. 아시겠죠? 요즘 하나님을 참 닮는데 방금 여러분 들으신 노래 실력은 옛날. 네, 아시겠죠? 크아, 전 이거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므낫세 이런 부분을 조건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뭐냐,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자. 하나님 그 기도 받았어. 하나님이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므낫세라는 놈은 그 따위 짓듯 해놓고 자기한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는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와! 기도 한번 했다고. 이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어. 기도 한번 했다고.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서 다시 또 어떻게? 왕이 올렸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왕이 거하게 하심에 자 보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이게 백만 불짜리입니다. 므낫세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심에 자, 여기 제 욕심 같았으면 여기다 무슨 말을 하나 끼워 넣으면 참 좋겠어요. 제 욕심 같았으면
그제서야 므낫세가 그제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뭐요? 하나님이시. 자기를 말이야. 그러니까 므낫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사형당하지 않도록 살려만 주십시오. 그게 므낫세로서는 하나님께 최고로 바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형이고 뭐 없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 므낫세가 뭐? 내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긴 알았지만은 이만큼 무조건적인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는 평생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그런 조상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남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지식은 그냥 지식이었을 뿐이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상도 못하던 그런 큰 은혜를 막 받아서 그렇게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인 자기를 다시 왕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 이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야. 맞아.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후에가 무슨 말이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므낫세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므낫세가 하나님 저를 다시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해주신다면 이때까지 산당 만드는 거 다 부숴버릴 것이고, 그 우상 뭐요 성전에다가 우상 세운 거 다 부셔서 불살 것이고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왕위에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석방시켜서 왕에 오르게 할 테니 조건이 있다. 산당들을 다 부시겠느냐? 너희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아세라 목상도 다 뭐예요? 없앨래? 그 약속하면 왕에 다시 올리게 해주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도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하나님도 므낫세에게 그런 왕에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므낫세 왕에게 제시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믿음에 멋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이 부탁한 것도 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제시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후에, 예, 다윗 성박 기온 서평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시켜도 다 그렇죠? 좋고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그런 우상 숭배한 단을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어떻게 던지고 여호와의 무너져가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왕이 됐더라. 왜? 여호와가 최고라 이 말이야, 최고. 내가 경험한 여호와는 이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신이 어떤 신이 이 여호와 같은 신이 있겠느냐? 나는 지금부터 오직 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효자는 누가 제일 효자가 된다고? 제일 망나니가 제일 효자가 된대.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그래, 너는 보니까 아. 내가 망나니 기질을 타고 났는데, 그래, 망나니 짓 하고 싶거든? 어떻게? 실컷 해봐라. 내가 기다릴게. 네가 아무리 술 처먹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끝내 너를 뭐예요? 구원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렇죠? 이런 하나님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짓,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나중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것을 조사해보고 심사숙고 끝에 자기 자녀로 삼아 줄지 안 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그러지 마세요. 이 사단이 자꾸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이런데 우리가 박사님 강의 들을 때만 좀 반짝하다가 듣고 나면 또 뭐예요? 또 누구 말 듣는 거야? 사단의 말 자꾸 듣고 하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이 결판을 안 내시는 게 아니라 누가 결판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암이 안 나실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두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므낫세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전 옛날에 이 얘기를 발견하고 이야 참 이게 멋있는 얘기군요.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할수록, 성경에서 발견할수록, 진짜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에서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더 깊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보화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중요하더라도 이 보화를 내 거로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하여 그 땅, 보화를 발견한 땅은 그 농부께 아니거든. 그 지주 거다. 그런데 이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자기 땅이라면 그 보화는 자기 거야.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이 땅을 위해, 땅을 사기 위하여. 즉 땅을 사기 위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그래서 그 땅을 샀다. 그만큼 보화가 정말 아름다운 보화요, 좋은 보화다 이 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남은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믿었던 하나님. 그 므낫세 그 믿음 때문에 엇길로 나갔다가도 참 그 므낫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쯤은 조건적으로 반쯤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므낫세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단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정말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드디어 이제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그 자기를 회복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므낫세가 만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풍성히 받았어. 우리 모두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